안녕하세요. 카메라가 단 모든 것 필메라의 필리입니다. 오늘은 요즘 대세 AI 편집 프로그램인 이보토 AI를 리뷰해보겠습니다.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오늘 리뷰는 이보토 AI에서 소정의 지원을 받아서 제작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촬영팁이나 장비 리뷰는 많이 해봤지만 사진 보정에 관련된 이야기는 처음 해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촬영을 하면 많게는 수천 장의 사진 촬영을 하기 때문에 믿고 쓸 수 있는 전문 사진 프로그램은 완전 필수이고 그 때문에 캡처원, 포토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캡처원은 사진을 촬영하고 사진을 정리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포토샵은 사진을 보정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보토 AI를 사용해보면서 어쩌면 그런 워크플로우가 변할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AI는 우리 삶에서 점점 뗄 수 없는 요소가 되어가고 있고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게 하는 일들도 AI를 통해서 더 빠르게 진행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진은 요즘 우리가 AI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니의 AI 포커스처럼 카메라 포커스를 잡는 부분에서도 AI의 도움을 받아서 정밀한 오토포커스 성능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이고 미드저니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를 재생산하기도 합니다. 이런 새로운 시대에서 앞으로 포토그래퍼스 어떤 방식으로 적응해야 할까요? 하지만 우선 이런 AI의 발전을 잘 이용한다면 지금 단순히 반복하는 작업 능률을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실 그전에도 사진 영상 보정 프로그램에서 리뷰 요청은 여러 번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보정 프로그램의 결과물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아서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하게도 이보토 AI에서 영상 제작 의뢰를 받기 직전에 회사에서 여러 보정 프로그램들을 놓고 AB 테스트를 진행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비교한 회사들을 다 일일이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이보토 AI의 보정 결과물이 가장 자연스러웠고 충분히 필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이번에 이보토 AI를 리뷰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보토 AI로 작업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 러파일을 직접 보정하는 게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최신 카메라들도 모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리뷰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카메라들을 모두 불러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보토 AI의 UI 디자인은 깔끔하고 평소 다른 프로그램에서 보던 방식과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이 없이도 바로 적응할 수 있는 편이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색감 보정, 인물 사진 보정, 배경 보정 등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작업 단계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좋았고 인물 보정을 하다가도 다시 색감 보정으로 돌아가 작업이 가능한 점도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라이트룸이나 캡처원 같은 편집 프로그램에서 색보정을 하고 포토샵으로 넘어가 리터칭 작업을 하게 되면 원본 파일로 돌아가 색보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작업한 리터칭 작업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지만 이보토 AI는 한 프로그램에서 올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리터칭 작업을 하다가도 다시 색감보정으로 돌아가 색감보정을 하더라도 리터칭 작업 데이터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시간 절약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이보토 AI의 피부 리터칭 기능을 꼭 이야기해야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다른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이보토 AI가 가장 자연스럽다고 한 데는 이 피부 톤이 유지가 되는 리터칭 기능이 가장 컸습니다. 핸드폰의 사진 앱 등에서 이런 피부 보정을 하게 되면 단순하게 블러를 먹여서 피부를 뭉개게 되면서 보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보토 AI는 피부결을 그대로 유지해주면서 피부 리터칭이 가능합니다. 마치 프리퀀시 세퍼레이션 리터칭을 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보통 프리퀀시 세퍼레이션 방법으로 보정을 진행하게 되면 적게는 30분에서 2시간까지도 작업시간이 걸리는데 이보토에서는 이렇게 슬라이더 몇 개만 옮기는 것만으로도 편리한 보정이 가능합니다. 얼굴 잡티, 어드름 제거, 그리고 특히 얼굴 점 제거를 분리해서 보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훨씬 자연스러운 리터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슬라이더 보정바 이외에도 포토샵에서 많이 활용하는 스팟 패치, 스태프 툴들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디테일한 보정 작업 역시 가능합니다. 이렇게 슬라이더 하나로 잔머리 제거하는 것 역시 매우 편리합니다. 이보토 AI에서는 AI로 인물을 자동인식해 몸매 보정하는 것 역시 쉽게 가능합니다. 일일이 팔다리 하나씩 잡아서 보정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슬라이더를 조절해 체형을 두껍게 만들거나 얇게 만드는 작업을 매우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보통의 보정 프로그램들이 얼굴 피부 리터칭 기능만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보토 AI에서는 이렇게 바디의 잡티 제거 및 톤 보정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바디 프로필을 주로 촬영하시는 작가님들도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몸매 보정 이외에도 이렇게 미소 보정을 하는 건 역시 가능합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인물의 얼굴에 미소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사진의 분위기에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약간 어색하긴 하지만 필요에 의해서는 가족 사진이라든지 졸업사진 등에서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물사진 보정탭 다음으로는 배경탭에서 사진의 배경색상이나 구름 합성 등이 가능합니다. 구름 합성은 저도 야외 촬영을 진행할 때 날씨가 좋지 않은 날 많이 하는 작업 중 하나인데, 사실 구름 사진을 합성할 때 제일 어려운 점은 합성 그 자체보다는 마음에 드는 고화질의 구름 사진을 얻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부토 AI에서는 4가지 스타일의 다양한 구름 모양을 제공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구름 사진을 합성하는 건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클릭 몇 번으로 쉽게 구름 사진 합성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사진을 촬영할 때는 날씨가 흐려서 구름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한번 구름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이 구름 합성 작업을 했을 때 조금 놀란 점이, 이렇게 바닥에 수면이 있는 상황에서는 수면 위에도 구름이 반사되는 효과 역시 자동으로 넣어주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작업하는 것만으로도 제 평소 작업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부토 AI는 올인원 프로그램으로 인물 보정 작업을 하다가도 색감 편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부토 AI는 RAW 파일을 지원하기 때문에 다이내믹 레인지가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노출 보정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색온도 보정 및 다양한 색상 보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렇게 특별한 마스킹 작업 없이도 배경과 인물 사진만을 분리해서 색감 조정이 가능합니다. AI가 자동으로 사람과 배경을 분리해서 마스킹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역광으로 촬영된 환경에서 날라간 배경을 선택을 하면 배경의 하이라이트 값을 깎아서 이렇게 인물의 노출값이 맞으면서 배경도 노출값이 맞도록 세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색상 마스크 탭을 들어가면 사람과 배경이 깔끔하게 마스킹 처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부토 AI 스타일 템플릿은 AI라는 말 그대로 모든 사진에 똑같이 사진의 값을 적용하는 게 아닌, AI가 사진의 색감, 스타일 등 정보를 자동으로 식별해서 개별적인 사진에 맞는 스타일 값을 찾아내 세부적인 색상 조정을 해줍니다. 보정을 완료한 사진은 다른 사진과 동기화 역시 가능합니다. 이때 단순히 색감만 동기화되는 것이 아니라 인물 보정이나 배경 보정 등이 모든 설정을 한꺼번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사진을 작업해야 하는 경우에 정말 빠르게 작업 속도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작업을 완료한 사진은 내보내기 버튼을 통해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내보낼 때마다 이보토에서는 1크레딧을 차감하게 됩니다. 크레딧을 이보토에서 구입이 가능하고, 1크레딧당 약 95원 정도에 따라 구매할 수 있고, 이때 동일한 사진은 이보토에서 무제한으로 다시 내보내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가장 적은 크레딧 구매 단위는 1200크레딧으로, 이때 한 번에 구매하는 크레딧의 가격이 많아질수록 1크레딧의 가격도 더 저렴해지는 구조입니다. 가장 작은 크레딧 세트의 가격이 약 11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다소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진 한 장 리터칭 가격이 약 95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전문 리터처에게 의뢰해서 작업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정말 저렴하게 작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진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직 이보토를 사용해보시기 부담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 더보기란의 링크를 통해서만 제공하는 30장의 무료 보정 이미지를 사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링크 없이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으면 5장의 무료 이미지밖에 못 받으시기 때문에 꼭 링크를 통해서 사용해보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리뷰로 뵙겠습니다. 안녕.